그들은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이다. 방학권 차원에서 선서를 거부하며 전관 예우로서 어떤 자문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나와의 관계는 그런 정도의 동지적 관계에 있고 사정 권력의 핵심에서 그 권력을 오남용했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대담하게도 다시 유권자들에게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달라고 나섰습니다. 권력에는 물은 대한민국의 법이 그들에게 죄가 없음을 선고했기 때문일까요? 뉴스타파가 논란의 한복판에 자리한 20대 총선 예비 후보자들을 만났습니다.